안녕하세요. 콜라빼입니다. 저는 20대까지 운동을 거의 안 해봤어요. 운동으로 살을 빼고자 마음먹고 찍은 사진인데 지금 보니 배가 엄청 나왔네요. 저는 식습관이 지금도 제일 힘들고 잘안된것중 하나예요. 저는 평소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아요. 배달 음식, 외식으로 거의 모든 식사를 하고 소위 말하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메뉴였거든요. 평소 먹는 음식들 사진이기도 하고, 반전이라면 전 이때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식판을 구입해서 집에서 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사먹기도 많이 먹었고요. PT를 시작하면서 탄수화물을 130g에 맞춰서 저울에 재서 먹기 시작했어요. 식판 위에 채소들을 무지개색으로 깔맞춤한다는 생각으로 채워 나갔고요. 아침 공복에 사과 한 개, 간식으로 견과류 이렇게 먹으니까 3개월에 20kg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단거나 짠게 너무 먹고 싶은 날은 음식을 살짝만 입에 물고 버렸어요. 사실 운동은 반년 정도 집에서 홈트를 했었어요. 웨이트 30분 꾸준하게 하기를 목표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맞춰졌어요. 홈트를 하기 전에 짧게 PT 수업으로 스쿼트, 런지, 아령, 플랭크 등을 배웠고요. 그걸 무한반복했던 것 같아요. 플랭크는 아직도 인내력이 없어서 많이 못합니다. 아쉽게도 식단 조절을 못해서 8kg 정도밖에 빼진 못했지만 몸이 조금씩 변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살이 빠졌을 때 힙이 같이 빠지더라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후로 엉덩이 집착증이 생겨버렸어요. 저는 제 아이디처럼 콜라병 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상체는 제가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하체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떨리는 건다 살이다. 누군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생각나서 네, 그때서부터 요런 기록도 남기기 시작했고요. 정말 살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옷을 사기 시작했어요. 더 빠질 거니까 생각하고 한 치수 작은 옷들로 샀는데 프리사이즈 옷들은 다왜제 몸에 안 맞는 거죠? 다시 계절이 한 차례 바뀌고 찌고 빠지고를 수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디어 82에서 79를 찍었습니다. 네, 이 사실 며칠 전에 찍었는데 몸무게가 정말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요. 오늘은 79 했다가, 그 다음날은 80 했다가, 79 했다가 해가지고 확실해지면은 이제 딱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며칠, 아니, 이제 79가 왠지 학점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찍어서, 네, 몸무게 올립니다. 아, 79면 대체 몇 번째 찍는지 진짜, 와, 정말. 왔다 갔다 오른 것만 해도 정말 셀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이때 65kg까지 감량을 하고 그리고 전 다시 쪘어요. 왜 내가 다시 쪘을까? 나에 대한 기대감과 타인에 대한 말들, 시선을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 왜 살이 쪘어요? 저는 사실 20kg 감량한 건데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저는 보여지는 직업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몸매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관리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뭘 하겠어요. 난 노력해서 살을 이렇게 많이 뺐는데 또 같은 얘기를 또 듣는구나.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지? 더 노력해야 되긴 한데 나도 많이 노력했는데 뭐 이런 뭔가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좋은 생각들을 완전히 제가 사로잡힌 것 같아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농담으로 우스꽝스러운 막 운동하는 사진을 보냈다던가 나라면 진작 뺐다. 미안한데 뺀 것보다 살찐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냥 가볍게 하면 농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 웃지 못했어요. 거기 깊숙이 들어가 버리니까 살을 뺐는데도 전보다 더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마음먹고 다시 시작을 해도 밤되면 다시 야식을 쌓아놓고 먹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먹고 반복하다 보니까 반년 정도를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바보 같고 지겹더라고요. 결국 기억도 못하는 말들 때문에 그간 노력했던 걸 내 손으로 버린 거잖아요. 후회도 많이 하고 포기할까?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무리 몇 번의 생각을 해도 저는 멋진 몸이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나 멋진 몸... 남들이 보는 멋진 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제 몸을 제가 디자인해서 웨이트나 운동으로 열심히 만들어서 제 몸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분명 노력에 대한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엔 성공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화이팅!